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이번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뭐냐 분석을 아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4월 15일 그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났어요. 그 2시간 동안 불탔고 그 뭐냐 저녁에 밤 9시 21시쯤에 겨우 진압이 됐는데 일단은 그녹이 대성당의 목조 지붕하고 첨탑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 일단은 바로 진화를 들어간 덕분에 성당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골조 있죠. 석조 그 뭐냐 석조 건물들 석조의 그 골조하고 그 정면탑은 다행히 남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시각 기준으로 2019년 4월 15일 18시 50분에 발화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2019년 4월 16일 그 14시였는데 이제 뭐냐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도 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뭐냐 여기 보니까 어우 성당의 모습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일단은 그 CNN 뉴스에 따르면요. 노트르담 성당 중심 부분이 지금 소실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종탑 부분 최고 높이가 69m라서 진압안이 접근은 힘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일단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새벽 5시에 프랑스 내무부가 오피셜로 이 성당의 진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그 성당의 기본 골조는 남았어요. 기본 골조는 남았고 일단은 성당의 상징과 같았던 전면탑 있죠. 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면탑은 이거예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 전면탑 두 개가 이거. 이거는 일단 살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현지 시각 기준 23시 28분에 그 화재가 북쪽 탑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으며 성당의 기본 구조가 보존됐다. 그래서 프랑스 내무부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희망적이다. 그리고 4월 16, 프랑스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16일 오전 4시부로 화재가 모두 진압됐다 하는 오피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진압되기 딱그 직전에 그 성당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지, 현지 시각으로 4월 15일에 불이 났죠. 일단 시민들이 여기를 구경하다 탈출을 했고요. 일단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어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요. 그 첨탑이 무너지고 그 목조 지붕이 붕괴돼 가지고 건물 골조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붕 부분은 전소가 됐고 보수 공사용 비계하고 같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성당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불길이 첨탑하고 지붕 그리고 위쪽에 이 장미창까지는 불태웠어요. 근데 북쪽 장미창은 일단 무사하고요. 남쪽하고 서쪽은 소실됐어. 그리고 그 석조 구조물까지 불길이 번지기 전에 다행히 진화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목재 구조는 전부 다 전소가 됐지만 석조 구조는 멀쩡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또 불행 중 다행인 소식 하나가 더 있는 게요. 12제사상, 석상, 동상 등의 일부 문화재들을요. 이제 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그 화재 전에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에 있는 것도 다 타잖아요. 근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경우는요, 건물의 바깥 부분만 탔어요. 바깥 부분만 타고 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탄건 아니야. 아니, 안에서 탄건 아니에요. 발화가 안에서 탄건 아니고 밖에서 타가지고 이 대부분의 이 문화 유산들이 다행스럽게도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중에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있잖아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에 등장하는 이 노트르담 성당의 그 모델이 약간 이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어쌔신 크리드 게임 시리즈는 유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유비소프트가요. 프랑스 회사예요. 이 유비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해요. 왠지 아세요? 그 유명한 레이맨이라는 게임이 이 유비소프트가 만든 게임이에요. 어쨌든 나름 그 역사적인 고증을 최대한 참고해서 만드는 그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등장하는 건축물 사이즈가 1대1 비율이라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어쌔신 크리드 이 게임을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제가 한번 참고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를 들어가야 될 텐데요. 가장 지금 추정 그 화재 원인으로 가장 확률이 큰 거는요. 첨탑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올려놨던 비계라는 게 있어요. 그 약간 이건 건축 용어인데 그 비계에서 불이 났던 걸로 추정이 돼요. 다만 이게 자연재해인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인재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어요. 자, 일단은 지금이 봄 시기예요. 봄에 이제 날씨가 건조해서 불이 좀 쉽게 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 2018년에 이미 많이 위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냐 1300년대 그 착공이 된 1100년대 착공이 된 만큼 역사가 거의 이제 800년, 90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그 성당인 만큼 일단은 유지보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프랑스 정부는 관련 예산까지 집행을 했던 상황이고, 그 지원금도 또 모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 첨탑 수리 비용에만 한국 돈 기준으로 77억 원이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불이 난 거야. 근데 이제 그 아직 좀 현장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뭐 이슬람 세력이 테러한 거다, 뭐 난민들이 한 거다, 약간 이런 썰이 있는데 이건 아직 사실 모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프랑스는요 매년 4월이면 파리 시내에 노숙자가 좀 많이 그 증가를 하는 시기래요. 그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는요 아무리 그막 사람들이 그 집세를 월세 이런 거못 내도요. 보통 3월 말까지는 건물주가 거주자를 안 쫓아내는 관습이 있대요. 좀 그래도 나름 인성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노숙자 쉼터가 주로 겨울에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숙자 쉼터가 이 4월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4월에 노숙자들이 좀 증가를 해. 어쨌든. 참고로 그 프랑스의 그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그 성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단은 가시면류관은 그 예수님이 그 뭐냐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를 질때그 썼다는 그 가시면류관은 일단은 그 구했단 얘기가 있고요. 이게 그 성당에 있는 그 성십자가 이 성십자가하고 그 엘레나의 성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대요. 루이 9세가 썼던 이 튜닉은 구했대요. 자,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아무래도 이거는 역사적인 상징물이었던 만큼 충격이 커요. 충격이 크고 일단은 그 무려 182년 동안 그 지어 올리고 700년, 800년 동안 그 100년 전쟁, 세계대전, 반달리즘 이런 거로부터도 다 파손이 안 됐던 그런 성당이에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도 파리를 이때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파리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파괴시키지 말고 보존시켜라.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 실행되고 나서 연합군이 파리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히틀러가 야, 파리 파괴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파리의 사령관 이 콜티츠가 이를 무시를 했다 그래요. 아마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뤄지고 나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키리 작전이 그 뭐냐 발키리 작전이 실패했죠. 그 발키리 작전이 실패했고 그 뭐냐 히틀러 암살 작전이 이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하고 하여간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어쨌든 프랑스 시민들이 당장 불이 났던 그 순간에는 진짜 멘붕이었다 그래요. 진짜 멘붕이었고 이제 밤이 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성당 주변에서 다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다들 막 기도한다 그래요. 지금. 네. 성당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재 원인 조사는 지금 시작이 됐고요.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는 그 뭐 연설이 잡혀 있었던 게 있었대요. 그걸 취소하고 이 노트르담 성당으로 갔고요. 그 일단은 문화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대 기술로 좀 진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냐면 그리고 이 성당은 정말 이 파리의 자존심 오브 자존심이거든요. 프랑스 역사적인 상징이고 랜드마크 그런 장소예요. 네. 어쨌든 에펠탑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착공 기준으로 무려 860년이 넘는 그 고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가 중세 역사에서 생기면서 거의 그 시기 때부터 프랑스하고 역사를 같이 했던 성당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역사 그 자체잖아. 일단 유네스코는 성당을 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파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근데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그 뭐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워터탱크하고 소방 헬기를 동원해야 한다. 그런 트윗을 올렸다가 오지게 욕을 먹었죠. 참고로 트럼프는 청교도 신자예요. 미국 대통령들 대부분은 청교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헬기나 항공기로 물 공수해서 그 공중에서 뿌리면 그래. 불은 끌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불 진압에나 쓰는 방법이고요. 이 화재를 진압할 때그 방법을 쓰면요. 성당이 아예 그냥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주변 건물까지도.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때는 이 방법을 안 써요, 사실. 일단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그 고대 문화재들 복원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한테 이 복구 작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1년 전 숭례문이 그 불타 무너졌던 그거를 기억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일단은 프랑스에서는요, 국내 모금을 시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도움을 받을 거면 돈은 국내에서 해결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이기 때문에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당의 운영 주체는 파리 대교구예요.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구가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이 교구가요. 이 성당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당 운영 자체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 그 파리 대교구의 그 재정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복원, 아마 엄청난 적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성당에서는 수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료도 안 받는데, 보수하고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잖아. 다 이거 그 파리 교구 비용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지금 보수 공사가 이렇게 지금 더딘 이유 중 하나도요. 그 교구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성당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부담을 감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아니고요. 뭐 개인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당 신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신자들이 헌금을 하면 이 보수 시설 유지 시설 헌금으로 보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 국가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게 더 좋은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금 강요 안 하거든. 모금 강요는 안 해요.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금은 안 하고요. 근데 아마 종교적인 모금은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 뭐냐 교구 차원에서의 헌금은 할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안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저기 강원도 고성군 쪽에 지금
더그 뭐냐 더큰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 산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구에서도 일단은 그쪽 피해 지원 성금 그 지원 헌금을 더 먼저 할 것이지. 네. 아마 그 파리 쪽으로 아마 막 우선적으로 뭐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성금요일에 그 가톨릭 성당에서는 특별헌금을 받아요. 근데 성금요일에 그 헌금을 하는 의미는요,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헌금이에요. 이번 주 성금요일에 헌금이 따로 있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성지 보존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